먹어야 할 치킨집이 생겼네요. 25일 MBC 뉴스에서 전한 사랑의 치킨 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이다. 사연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달 부산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인 철인치로 본사에 고등학생 A군이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A군은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어린 동생을 위해 5,000원 한 장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이들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은 없었다. 때마침 손님이 없어 가게 앞에 나와있던 서울 마포구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 박재휘 씨는 치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생을 달래는 황을 보게 됐다. 이들 형제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한 박 씨는 가게로 어서 들어오라고 했다. A군은 박 씨에게 5,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어치만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고 이를 본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다. 박 씨는 이들 형제에게 치킨을 실컷 먹여준 뒤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달근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이후 A군의 동생은 황 몰래 박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몇 번 더 방문했고 박 씨는 그때마다 치킨을 공짜로 튀겨줬고 한 번은 덥수룩해진 동생의 머리까지 잘라줬다는다. 그러나 A군의 동생 역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터 발길을 끌었고 그로부터 1년을 지냈다. 박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A군이 손글씨로 꽉 채운 A4와 용지의 2장 분량의 편지를 받았다. 에이군은 편지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린 동생,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전한 뒤 박씨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치킨 덕분에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썼다. 그리고 A군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봤는데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박씨는 A군의 진심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A군에게 편지 써줄 거다 읽어봤다며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고맙고 희망이 얻었다. 내가 사는 계획도 듣고 싶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MBC를 통해 영상 편지를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은 뜨거웠다. 해당 치킨집의 위치와 상호를 공유한 뒤 시간 내서 한번 가야겠습니다. 조만간 혼내러 간다는 분 많을 듯 근처라면 꼭 가고 싶은 가게 리뷰 보니 이미 기사 보고 시켜드시는 분들 많네요. 등의 센스 넘치는 글들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읽었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치킨집 사장님 엄청 부자 되실 겁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라이커피의 부산. 캄.